카르마 법칙에 따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은 모두 과거에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다. 좋은 카르마를 지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카르마를 지으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 그러니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누군가를 탓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카르마 법칙이 징벌을 주는 법칙은 아니다. 자신이 쌓은 수많은 카르마를 소멸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줄 뿐이다. 우리는 누구나 고유한 과제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전생에 잘못한 일을 참회하러 태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온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반복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흡사 학교를 다니면서 유급을 당해 똑같은 학년을 다시 다니는 것과 같다. 오늘은 국내 최고의 종교학자인 최준식 교수가 전하는 카르마의 원리와 작동법을 담은 책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카르마 강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세계 종교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가장 깊은 마음에 지선의 성품을 갖고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불성이라 하고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성이라고 한다. 카르마 법칙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성품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안내하는 법칙이다.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카르마 법칙은 우리의 삶에 관여해 궤도를 수정하라고 권한다. 예를 들어 내가 욕을 해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카르마 법칙은 언젠가 나로 하여금 그와 비슷한 일을 당하게 만든다. 그러므로써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일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만약 내가 어떤 기관에 돈을 기부했다면 여기에도 좋은 과보가 생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카르마 법칙에서는 의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의도가 불순하면 효과가 없다. 세계 종교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덕목은 자비와 사랑, 지혜, 정의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덕목을 수행해야 인간성을 완성할 수 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이 덕목들을 수행해서 인격의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 강한 권력을 쥐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지만 다행히 그 생애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다면 카르마 법칙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뉘우치지 않고 생을 마감했다면 다음 생에는 카르마 법칙이 작동하게 된다. 카르마 법칙은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직 인간에게만 자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선과 악을 나누어 이해하는 것은 자의식을 지닌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며 동물은 그저 본능에 충실할 뿐이다. 개가 주인 몰래 고기를 훔쳐 먹었다고 해서 그 개를 나쁜 개라고 하지 않는다. 그 동물들이 단지 본능에 충실하다는 것을 알기에 징벌을 가하지 않는 것이다. 동물에게는 인간이 갖고 있는 죄라든가 덕, 진리, 용서 같은 개념이 없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가 가능하다. 반면에 동물은 욕심이 없다.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고 더 이상은 취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괴롭히기까지 한다. 바로 여기서 부정적인 카르마가 생기는 것이다. 미국의 영능력자인 에드가 케이시에 의하면 동물 세계에는 카르마 법칙이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과 관계되면 작동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케이시는 재미있는 예를 들었다. 어떤 사람이 말에 차여서 크게 다쳤는데 그의 평소 행동을 조사해보니 아무 이유 없이 말을 괴롭혔던 것이다. 케이시는 이런 경우에도 카르마 법칙이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불교계에서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인간이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내생에 동물로 태어난다는 주장이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인간은 동물이 될 수 없다.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 한 차원 내려가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동물계에 태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인간계에서 죄값을 받아야지 왜 동물계로 내려가는가? 동물은 자신이 어떤 고통의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자신이 잘못한 행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인간은 자신이 고통의 상태에 처했을 때 그것을 잘못을 회개하라는 카르마 법칙의 주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카르마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인간이 지은 죄는 마땅히 인간으로 환생하여
인간계에서 죗값을 받는 게 맞다. 동물에게는 회개나 성장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지은 죄에 대한 응징이 될 수 없다. 많은 환생 연구가들은 이 지상을 지구학교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우리가 이 지상에 태어나는 목적은 배우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지구학교를 졸업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원리적으로는 지상에서 만든 자신의 카르마를 다 소멸한 다음에야 졸업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카르마를 소멸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더 만들어낸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이전 생에 저지른 잘못을 다시 가져오는 동시에 그 잘못을 반복할 잠재력도 같이 갖고 오기 때문이다. 만약 전생에 부부로 살면서 내내 다투다가 원수가 되어 이혼한 남녀가 있다면 이 둘 사이에는 부정적인 카르마가 형성되어 있다. 이 카르마를 풀기 위해 둘은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곧 전생에서처럼 심하게 싸우기 시작한다. 전생의 악연을 반복하는 것이다. 둘 중에 누군가가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 지구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우선 돈이나 명예, 인기, 권력 등과 같은 세속적인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지구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쌓는 일이 가장 좋다. 물론 선행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길은 아니다. 선행을 하면 우리는 복이라는 좋은 과보를 받지만 그 과보는 선행한 만큼만 받고 그것을 다 받으면 더 이상의 복은 없다. 그에 비해 지혜를 얻게 되면 그로 인해 받는 복은 영원하다. 사실 선행을 하는 것도 카르마를 만드는 일이다. 그만큼 애착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카르마를 소멸하기 위해 또 다른 일을 해야 한다. 오직 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카르마를 짓지 않게끔 해준다. 카르마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원인을 만들지 않아 과보가 없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지혜를 닦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좋은 안내자나 도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선행을 쌓는 일이다. 선행을 많이 해서 좋은 과보를 많이 받으면 참다운 지혜를 얻게 해줄 훌륭한 인연을 만날 것이다. 그렇다면 전생의 나와 이번 생의 내가 같은 사람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둘 다 맞다이다. 전생의 나와 이번 생의 나는 본체는 같으나 현현은 다르다. 즉, 우리는 같지만 가지는 다른 것이다. 결정적으로 전생의 나와 이번 생의 나는 카르마가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전생에 유명한 정치인으로 살다가 이번 생에 어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면 이 두 생의 카르마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생의 인격과 이번 생의 인격에는 어떤 일관된 정신이 흐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간의 영혼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에는 각기 고유한 파동이 있다고 한다. 가끔 고인의 영혼이 지상에 있는 가족에게 현현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 가족들은 그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가 누구인지 금세 알아차린다고 한다. 바로 그의 파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만의 지문이 있듯이 영혼에게도 그들만의 고유한 파동이 있다. 카르마 법칙을 깊이 연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전 생에 내가 지녔던 성향이나 성격을 비롯해 국적, 종교, 인종, 직업 등은 이번 생에도 대체로 지속된다고 한다. 이번 생에 가족이 된 구성원들은 수많은 생 동안 그 관계를 바꾸어가면서 계속 가족으로 지낸다고 한다. 역행 최면으로 전생을 조사해보면 이처럼 관계를 달리하면서 가족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에드가 케이시가 내담자의 전생을 읽어낸 것을 살펴보면 흑인 노예를 유난히 괴롭힌 백인이 다음 생에 흑인 노예로 환생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었다. 이 경우에 카르마 법칙이 매우 단순하게 작동된 것을 알 수 있다. 카르마 법칙은 결코 인간에게 징벌을 내리는 법칙이 아니다. 당사자로 하여금 잘못한 것을 깨닫고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법칙이다. 내가 전생에 어떤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치자. 카르마 법칙으로만 따지면 나는 이번 생에 그 카르마를 되갚기 위해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생에 그를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그러나 더 이상의 카르마가 생기는 일을 종식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나는 내 자유의 지를 사용하여 전생의 원수를 죽이는 일을 포기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원수를 용서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와 얽혀있는 카르마는 소멸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의 지를 활용하여 카르마를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인생의 많은 부분을 계획하고 온다. 이번 생의 부모나 형제를 정해서 태어나고 살면서 겪게 되는 큰 사건들도 정해진 상태로 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모든 걸 정해놓고 지상에 왔을까?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환경을 계획한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여러 사건을 세팅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따질 게 아니라 해당 사건들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해야 한다. 모든 것이 카르마의 결과라면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없을까? 카르마 법칙은 도덕적인 인가론이다. 우리 인간은 어떤 사안을 대하든 도덕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카르마 법칙의 관점으로 볼 때 불행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도와야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 곤란에 빠진 남을 도울 수 있었는데 돕지 않았을 경우 놀랍게도 카르마 법칙이 응징에 들어간다. 카르마 법칙은 본성을 어기고 이기적인 행동을 했을 때 반드시 개입한다. 그 사람이 겪는 불행은 전생의 업에 따른 것이니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 가령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신을 담당하던 의료진과 결혼하게 되었다면 그 사고는 카르마 법칙의 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늙어서 병으로 사망할 경우 병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병을 수단으로 삼아 임종을 맞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암 같은 질병들은 우리를 임종의 세계로 안내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업을 지을 경우 이것을 공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비행기 추락 같은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망하면 이것은 그들에게 동시에 같이 죽을 카르마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다. 카르마 법칙이 아무리 오차 없이 정확하게 작동한다 해도 어떻게 한날 한시에 죽을 사람들을 수백 명씩이나 모아 한 비행기에 태울 수 있을까? 그런데 공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서도 개인적인 카르마가 작동하여 해당 사고를 피한 사람이 있다. 비행기를 타러 갔다가 더 싼 표가 있어서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카르마는 우리가 감정에 휩쓸릴 때 많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 그것은 모든 일을 전생과 카르마 법칙의 입장에서 보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보다는 현생 안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한 경우가 많다. 다 전생에 내가 한 일이니 무조건 받아들여야지라고 하면서 속수무책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사례를 따져보고 더 이상의 카르마를 짓지 않으면서 해당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때 사람을 증오해서 부정적인 카르마를 만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노력한 뒤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된다. 나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카르마 법칙은 우리가 진화를 마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은 사랑이시다라는 가르침은 타당하다. 신은 카르마 법칙을 통해 인간이 원래 지니고 있는 신성을 찾을 때까지 인간을 돌보아주기 때문이다.